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공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최근 10년간 140개 단지 약 10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된 젊은 도시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공동주택은 도시 경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그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를 근본적으로 탈피하여 도시 전체 경관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에 담았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은 그간의 많은 시행착오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였으므로 실현 가능한 미래 도시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의 시행과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및 건축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디자인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주로 경관 단계와 건축 심의 단계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이미 지구단위 계획과 교통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단지 배치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초기 심의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건축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전국 광역시도의 공동주택 건축 심의 기준과 공동주택 관련 LH의 지구단위 계획 지침 등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 자문과 소통 상생 포럼을 통해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계사, 시공사 등 다수의 공동주택 관계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10월 이 기준 공고 이후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심의 또는 자문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초기 지구단위 계획 심의 단계부터 교통, 경관, 건축 심의 전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은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배치나 조감 이미지를 통한 2차원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단지 전체의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여 주변 도로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검토한 경우에는 저층과 고층이 조화를 이루고 탄상형과 탑상형이 적절하게 배치된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대응 방안으로 소방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